안녕하세요. 우리 열린이 여러분. 네, 연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범 직가계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 대한 직가회사 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 직가 위생사 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직가 비공사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려 3,253명의 범 직각의 여러분들께서 지지 선언에 동참해 주신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분들은 문재인 후보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지 선언에 동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관사, 직관위생사, 직관기공사 우리 국민 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이런 분들께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뜻깊고 또 소개해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제 자리에 또 우리 당의 훌륭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양상조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현재 문재인 선대위에서 의료 보건의료 특보 단장을 맡고 계시는 전혜숙 의원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지 선언을 먼저 듣고 우리 의원님들의 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안보도 1등, 경제도 1등,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범치과계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지난 겨울 차디찬 맨바닥에서 들어준 국민들의 촛불은 저희 범치과인들의 가슴에 타올랐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 영리와 추종 세력의 집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국민 구강 건강 지킴이인 저희들마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대선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입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실현할 전향적인 복지국가,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보건복지공학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범치과인들은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선장은 문재인 뿐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공정한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문재인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 범치과인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만이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기에 국민들과 함께 적극 지지합니다. 2017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범 치과인 일동.